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개년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의 띠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다음은 용띠네요. 우리 용띠분들, 그동안 난항에 거듭해왔던 일들이 조금 차츰 해결이 되시겠어? 근데 다만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기시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금전이나 사회활동, 애정문제에도 차질이 생기시니까 이해관계 없는 일에는 나서지도 마시고 끼어들지 마셔. 경자년 하반기에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니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셔. 사업이나 장사하시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친구 믿지 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 허풍은 조금 삼가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황소처럼 묵묵하게 일을 하시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뱀띠 볼게요. 뱀띠 역시 삼재셔요. 그래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지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어.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고기가 모이지 않는 격으로 너무 원리 원칙만 주장하지 마시고 언행 각별히 주의하시고, 첩천산 중에 눈보라를 만난 격으로 하겠으니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안 되신단 말이야. 그래서 재앙만 닥치는 형국으로 미리 뚜렷하게 목표를 조금 세우시고 내년을 조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삼재 기운과 함께 경자년이 묵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뱀띠분들 이성 간의 새로운 인연이나 재회의 기쁨은 오겠지만 가족 간의 작은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거는 인내로 잘 극복하고 가시길 바라고, 경자년에 뱀띠들 운은 조금 우왕좌왕하는 격이라 할 수 있는데 방황하기 쉬우니까 결론을 내리실 때는 가감하게 내리시고, 만약에 이러한 결과를 못 내릴 경우에는 주변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제 말 스치지 않고 가시길 바래. 지금까지 홍연이었습니다.